유치원 과정에 이어지는 초등 1, 2년 차 수업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니까 마에스트로 과정이 아니라 이공자연 입문 세 가지 코스입니다. 우리 이전에 봤었죠? 유치원에서 마에스트로 예체능 문화 그리고 이공자연 입문 이렇게 둘로 나눠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유치원. 예. 그 초등 1, 2년 차에서 요 3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코스를 선택한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수업들이 요 수업들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런 내용의 숫자와 논리하고 코딩, 구글 블록스 초등 1년 차예요. 그리고 구글 검색. 검색하는 방식, 인터넷 검색. 그리고 초등생을 위한 프라이머리 사이언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없어지겠네요. 자, 되게 단순해요. 과목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요 과목들로 가지고 1년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초급 2년 차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과목인데 난이도라고 해야 되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 있고 그리고 초급 2년 차에 보드를 이용해서 로봇을 만들어보는 그러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초급 2년차에서는 리눅스를 또 공부를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우리 오픈에듀 캠퍼스의 디폴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구글 닥스와 같은 문서, 그렇죠? 문서를 다루는 방식, 문서를 쓰고 구글 닥스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나 워드랑 비슷해요. 워드, 프리젠테이션 등입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로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림 그리기 등등 이러한 도구들을 다루는 방법을 공부를 합니다. 자, 구글 닥스를 쓰는 이유는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구글 닥스가 사용자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무료이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더 좋은 게 나온다 그러면 더 좋은 걸로 바꾸겠죠. 지금 녹화하는 시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피직스 물리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 초급 2년 차입니다. 그죠? 과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1년차, 2년차, 2년간에 걸쳐서 코딩, 스크래치 코딩을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스크래치 코딩을 초등 3살 때부터 공부를 한다면은 이 6년차죠, 벌써. 그리고 7년차. 나이는 이제 뭐 만 8세, 만 9세 뭐 밖에 안 되지만은 만 7세, 만 8세군요. 밖에 안 되지만은 벌써 이런 코딩 도구를 다룬 지가 5년, 6년이 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이 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숫자와 논리도 좀 더 수준 높은 쭉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초급 1년차고 2년차입니다. 초급 1, 2년차를 거치면서 우리 이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거치면서 이공자연 입문이 다시 이렇게 초등 3, 4년차에서는 이공자연과 입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